자, 8월 첫 주말인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네, 한낮으로 들어서면서 기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만큼 더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연일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은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한낮 기온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하겠고요. 폭염 영향 예보 경고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 밖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 경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5도, 강릉이 무려 38도까지 껑충뛰면서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가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피해주시고요. 꾸준한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대기가 많이 불안정하고요. 저녁까지 강원 산지와 충청 이남, 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고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빗줄기가 집중되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입니다. 다음 주 초반 일본을 강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후 동해상을 지나면서 다음 주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풍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